종이 한 장으로 세계를 제패한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입니다.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가 있어요? 50에서 많을 때는 80개국 나라로 참가를 합니다. 전 세계 6만 명이나 참가를 할 정도로. 와, 이게 규모가 엄청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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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회 준비해! 우와! 한국 건축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 승효상 선생님이십니다. 수많은 건축물과 뭐 여러 가지 만드셨는데 우리 유 교수님이 집 짓기 전에 이제 요구 조건을 내거셨는데 싸게 지을 수 있는 집 50평 정도로 채광 조건이 나쁘지만 밝고 명랑하게 지어줄 것. 부부간의 부탁이죠. 개인이 돈을 내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건축물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선생님, 뭐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부분. 엄마, 엄마. 한성열 씨에게 이 거짓 없는 연기로 마침내 비상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예. 나이가 어린 분들 중에는 아이돌 출신이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길어야 3초 정도. 예. 네. 분량이. 시완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아니 뭐 강의보다 짧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미시하는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와가지고 부러워 거예요. 부러워 내 얘기 좀 더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했었어요.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씨. 아 집에도 가셨구나.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근데 또 오래 있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자, 시완 씨한테는 우리 선배님들 집에 놀러 와라. 한번 놀러 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갑니다 그냥. 장그레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래서.